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어린이 체험실, 야외 놀이터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원관의 메인인 전시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 섬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를 반깁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3,600여 개의 섬이 있으며 그 섬만큼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자리를 잡고 귀중한 생명을 꽃피워갑니다. 생생한 표본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며 아이들과 생물의 이름과 특징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처럼 다양한 생물을 품고 있는 곳,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섬 연안의 자연과 자원을 지켜가고자 하는 소중한 움직임,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한편, 우리나라 생물에 대한 전통 지식이 담긴 동의보감과 자산어보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곳은 기획 전시실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에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이는 공간으로서 관람객들에게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오감을 충족하는 공간, 어린이 체험실입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게임과 퀴즈 등의 체험거리가 가득합니다. 자원관 바깥에는 섬의 생물과 생태계를 표현한 야외 놀이터가 자리합니다. 재미있는 모양의 놀이기구를 체험하며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 이곳은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입니다.